듣는 순간 아 얘는 대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일단은 소리가 굉장히 영롱한 소리가 났어요. 음악과 하나가 되는 그런 아이. 오, 소름 끼쳐. 섬세한 연주로 듣는 이의 마음을 뒤흔드는 꼬마 피아니스트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영산 초등학교를 다니는 난여울입니다. 이름도 이쁘네. 자리를 잡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격정적인 연주를 선보이는 아이. 그런데 특이한 건 눈을 감고 연주한다는 것. 건반을 다 왜 울고 있는 거냐? 오마야 이게 뭐야? 뭐야 눈 감고서 와. 어머. 왜 눈 감고 연주하지? 건반을 보지 않아도 물 흐르듯 흐르는 선율. 연주 내내 아이는 마치 피아노와 혼연일체가 된 듯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 있는데. 악보도 안 보고 그냥 다 외워서 치는 거야 이건. 근데 어떻게 된 거죠? 와. 와, 브라보. 아, 연습 실전처럼. 6살 때 취미 삼아 시작한 피아노. 6살이면 얼마 안 됐는데요. 하지만 남다른 감성 때문일까 실력은 빠르게 늘어 배운 지 1년 만에 큰 콩쿠르에서 대상. 1년 만에 콩쿠르 나가? 그리고 상 받은 거야? 이후 크고 작은 경연에서 상을 휩쓸었다고. 진짜 타고났다. 오, 유치부 대상. 와. 어느 순간에 피아노가 없어서 안 될 존재가 된 것 같아요. 미치겠다 진짜. 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돼서 온 가족이랑 같이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아파트에서는 그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와. 둘이서 많이 찾아 나섰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 도착한 곳이. 6개월 정도 돌아다녔을 거예요. 네. 그리고는 알람을 대신해 라이브 연주로 가족들의 잠을 깨우는데. 가족들 다 일어나지. 아, 동생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다른 집 같으면 당장에 가족들의 원성이 쏟아지고도 남았을 상황. 그런데 엄마는 아침에 이것 들으면 엄청 좋아. 다른 거보다. 엄마가 용기를 준다. 제가 뭐를 하고 싶다고 말할 때 부모님은 그 한 번도 반대하신 적이 없어요. 요리가 최근 피아노만큼 공들여 공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데. 제대로 쓰고 있지. 누가 우스바스질라 스파시바 우미냐. 여기 뭐 러시아 말인데 영어가 아니라? 영어 아니죠. 러시아. 바로 러시아어다. 와. 러시아 모스크바 차이코스키 국립음악원을 입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19세기 클래식의 전설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모스크바 국립음악원은 그가 초대 교수로 재직하며 자신의 예술원을 후대에 전한 곳인데. 와, 진짜. 유럽 최고 음악원 중 하나로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곳에 체계적인 음악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 학교가 마련되어 있는데, 바로 이 학교에 여우리가. 멋있다. 작년 11월 모스크바 국립음악원 예비 학교에서 각 나라의 음악 영재를 발굴하기 위해 주최한 오디션에서 여우리가 피아노 주니어 부문 1등을 차지하며 최연소 입학 허가를 따는 건데.
보통 9살은 너무 어려서 학교에서 안 받고 거절하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요. 근데 이번 여울이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학교에서 어린아이들 갈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특별히 허가가 난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야, 클래식 강국 러시아에서 여울이의 재능을 인정한 것이다. 차이코스키 모스크바 음악원은 아예 차원이 다른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꼭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가면 아픈 것도 혼자 해야 되냐고 걱정이 되죠. 솔직히 이제 제 생각 마음속에서는 여울이가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저도 똑같아요. 여울이가 러시아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아빠 헤어지기 싫어요. 일단은 여울이 그쵸. 동생도 있고 또 저도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해서 같이 보태야지 다닐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굳이 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가족과 떨어져야 된다면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가족이 울타리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근본적인 그 가치관이 저한테는 있어요. 항상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던 부모님. 집을 이사한 것도 가족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며 선택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제가 반대하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작고 소소한 것부터 챙겨줘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저 여울이는 아직 진짜 애기인데 전혀 어른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아빠지 뭐 아홉 살인데 뭐. 아이고. 아, 애기인데. 안 하잖아요. 아직 엄마의 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엄마의 눈엔 여울이가 마냥 어린아이 같기만 하다. 먹고 있는데 먹여주고 있네. 왜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있으니까. 없으면은 혼자 있으니까 하면은 할 수 있어요. 8시간이요? 피아노를 8시간 친다고?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여울이. 엄마 밥 먹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와. 스스로 정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 식사도 미루는데 그걸 정해놓고 안 움직이는구나. 그렇구나. 칠 때까지 자기와의 약속. 9살이 무슨 8시간을 연습을 해.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피아노 곁을 떠나지 않는 여울이. 노력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짠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어린 행동을 하게 되면 아예 못 가게 할까 봐 약간 좀 어른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거를 계속 우리한테 보여줘. 그래. 그렇죠. 행여나 단호하지 못한 부모의 태도가 아이를 더 지치게 하는 건 아닐까. 엄마는 여울이에게 좀 더 분명히 얘기를 해주기로 했다. 아무래도 우리 엄마한테 해야 될 것 같아. 세상에. 엄마는 사실 가는 거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더 오랜 시간 동안 여우랑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어떡해. 러시아에 가는 마음은 접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슬플 것 같아. 좀 너무 어리고 진짜로 애가. 가고 싶은데. 어떡해, 슬퍼요. 울어. 처음 보는 엄마의 단호한 모습에 여울이가 말을 잇지 못한다. 이야, 진짜 좋아하는 거지. 진짜 가고 싶은 거야. 너무 어려. 여울이가 저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까 근데 내가 마음이 여울이 마음을 아프게 해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저도 뭐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제 마음에 아직도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처럼 확실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여울이와 부모님. 유학 결정을 떠나 점점 커져가는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힘드시겠어요. 검사 결과 지로만 설명을 하면 이 친구는 혼자 나오면 더 잘할 아이예요. 어머머, 미치겠다. 아이고네. 야, 미치겠다. 진짜. 와, 어떻게? 왔어 결과가. 왜 유학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노력을 해야지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찾아온 기회는 반드시 잡아가지고 열심히 배워서 꼭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거예요. 와. 평소 부모님에겐 잘 표현 안 했지만 도전 의식과 성취 욕구가 강했던 여울이 다 컸네, 다 컸어. 야. 검사 결과에서도 스스로 뭔가를 이뤄내려는 성향, 즉 자기 주도 학습 지수와 자아강도 지수가 높은 게 확인됐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기회가 주어지는 걸 알아요. 근데 그 기회를 포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자존심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쉽게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좌절하는구나. 자존심이 강한 아이일수록 한번 크게 의지가 꺾이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어떤 부모님들이 고민이나 걱정을 안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시각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 스스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거든요. 여울이는 내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안 변하는 와중에도 여울이도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보내줘야 되나, 지가 한번 해볼 수 있다는데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선 자기가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더 제일 크니까 옆에서 우리가 만약에 걱정되는 마음에 부모라는 이름으로 해야 또 가지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름은 아니고. 그렇지. 모르겠다. 근데 러시아를 가든 여기 있든 어떤 상황에서도 늘 열심히 하니까 엄마는 그겁니다.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엄마. 특히 보면 9살짜리. 아, 그러니까. 며칠 후 특별한 연주회가 준비됐다. 아, 그럼 어떡해. 자신 때문에 마음고생 많은 아빠 엄마를 위해 여울이가 준비한 선물인데. 아, 눈물 나겠다. 너무, 너무 예뻐요.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여울이가 자신의 마음을 전해본다. 엄마 아빠께. 사랑하는 엄마 아빠, 저 여울이에요. 제가 피아노 치고 힘들 때 늘 격려해 주시고 큰 힘이 되어준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동안은 늘 아기처럼 엄마 아빠 도움을 받은 여울이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씩씩하게 자라는 여울이가 될게요. 많이 사랑해요. 미래의 피아니스트 여울 올린. 와, 이게 대단하다 진짜.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여울이의 연주가 시작됐다. 세상에 소름 돋는다.